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상가 건물 짓는 곳에 소방설비 파이프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4.5톤 이제 화물차 한 대 실고 왔었는데 내릴만한 곳이 이 안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냐면 파이프가 길어갖고 제가 들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요곳에서 하차해서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 지게차 작업하는 거는 두 번째 목적이고, 아니 원래 첫 번째 목적이었고, 부수적으로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 위험한 요소가 제가 보여갖고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건 알게 모르게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뭐 그동안도 작업하면서 그런 일은 숱하게 있어 봤는데 그 화물차 사장님도 인지를 못하시고, 뭐 인지를 하셨더라도 설마 뭐 사고가 나겠어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또 현장 관리자분이나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돼서 어떤 사고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요. 우리 자 안전은 다 누구한테나 소중한 거잖아요. 화물차 사장님도 안전하셔야 되고, 저도 안전해야 되고, 이 관리자분들도 안전해야 되고,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그 지게차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위험이 보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못 보는 위험이 저희는 지금 보여요. 지금 이 지게팔 제가 깔고 있는데 이거 약간만 제가 들어서 방금 이분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바닥에 깔고 있어도 도로에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은 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잘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여기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어떨 때 조심하셔야 될지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딱 하나. 지금 화물차가 조금 더 들어와주면 딱 좋은데 오른쪽 위에 그 탑이 그 건물 입구에 걸려갖고선 지금 조금 더 들어오도록 제가 부탁을 해드렸어요. 지금 최고 들어오고 있는데 탑이 걸리기 전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또 기둥이 있어갖고 제가 센터 잡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아, 네네, 파레트부터 뜨겠습니다. 파레트 한 파레트 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부터 내리도록 할게요. 아침인데 건물 아니니까 좀 약간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뭐 발걷기가 편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동영상은 이제 카메라가 저보다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보다 좀 흐리다고 봐야죠. 약간 더 깜깜해요. 일단 작업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저 깁스키 같은 집어넣습니다. 전체 무게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떠갖고 차를 빼버리면은 훨씬 작업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약 4톤 정도 되는데 짐이 지금 2단으로 돼 있잖아요. 2단에서 뒤쪽으로 좀 짐이 쏠려 있어갖고 지게발로 뜨게 되면 저 앞에 쪽에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4톤이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나눠 뜨기를 했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오른쪽 기둥 때문에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더 못 가갖고 센터 잡기가 약간 불안하죠. 짐이 약간 센터가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좋아갖고 그냥 작업이 가능해요. 네, 바로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화물차 사장님이 나무 구임나무를 가지러 지금 파이프로 올라가셨는데 이 파이프는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요게 밴딩이 믿어서는 절대 안 돼. 이 밴딩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요거 밟고 올라갔다가 밴딩 터지면은 요 옆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파이프랑 같이 파이프가 낮게 깔려 밴딩이 맺어 있어도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미끄러운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이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기둥 때문에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아, 이 와리가리는 일본 말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에 리를 붙여갖고 왔다리 갔다리의 줄임말로 일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찾아보고 말씀드렸어요. 와리가리 일본 말 아니에요. 이 파이프는 저 뒤쪽으로 좀 멀리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작업할 때는 좁은 데서 작업할 때는 정말 10cm가 아쉽거든요. 요거를 좀 약간 멀리 뒤로 돌아서 저 뒤에다 갖다 놓겠어요. 다시 옮겨오면 되니까요. 사실 지금 제가 오래된 시간보다 저도 일찍 도착했고 화물차도 일찍 도착해갖고 그 일찍 지금 짐을 내리고 있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짐을 내려드리고 저도 또 얼른 다른 곳 가야 되고 여러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들 작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2단짜리 하나 더 있으니까 2단 있는 파이프 한 번 더 내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센터가 쏠려 있어갖고 한 방에 뜨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물 안에는 주차장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긴 좋아요. 땅은 단단하고 평평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곳 들어와서는 저는 못 붙어주세요. 현장에는 항상 못이 깔려있기 때문에 못을 항상 죽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0% 빵꾸입니다. 현장에 바닥에 못이 있어도 저희 지게차 한 사람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은 그거 경제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지요. 펑크 하나 나면 요즘에 출장 펑크 벌리면 5만원 이상 가잖아요. 항상 이런데 들어오면 못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게차 요금 6만원 받는데 출장 펑크 나서 5만원 주고 나면 만원 남잖아요. 기름값 빼고 나면 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파이프 위를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요런 사소한 것 같고 이건 일상적인 일 같은데 이게 위험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 긴 파이프를 들고 몇 번 와리가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과의 거리 감각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제가 지게차 관련 사이트 같은 데 뒤져보다 보면은 지금 많이 나는 안전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죠. 이게 화물차 사장님들 요 자재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거. 이게 얕은 높이지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이 물건들이 전부 세로 돼 있고 좀 무거운 거에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전체를 봤자 얼마 안 되는데 4톤 아닙니까? 4톤이면은 엄청난 무게죠. 이 밴딩이 풀리면서 그 사람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 파이프랑 같이 뒤섞여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차 위에서요. 되게 위험하겠죠?
물론 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그 화물차나 지게차 작업하는 거에 비하면은 사고라는 건 뭐 0.1%도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나게 되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이 파이프가 정말 저는 무서워요. 이거. 그냥 파이프 이거 밴딩 터져버리면은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구르는 파이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무도 잡아줄 수도 없고 화물차 높이 비록 1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치명성은 있게 되죠. 절대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요. 미끄럽습니다. 항상 이 안전이라는 거는 과해도 괜찮아요. 안전은 과할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안전 따지다 보니까 그 잔소리 진짜 대마왕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 그냥 빠져나가면 되죠.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갖고 적재만 하면 끝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오늘 거 뭐 이거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도 그 0.1%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파이프 위에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 미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 거예요. 아, 물론 이 자재가 이 파이프뿐이 아니라 어떤 자재든지 되도록이면은 진짜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은 이 자재 위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H빔이나 뭐 철근이나 강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미끌미끌하죠. 안전화 신고 있고 진짜 암벽등산화 신고 있어도 이런 거 밴딩 터지면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파이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파이프 저 뒤쪽에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뒤와 그 저 건물과의 파이프 사이가 좁아갖고 협착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거 뒤에 고인목 고조해 주실 때 미리 고일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서 어느 위치를 잡으면은 이쪽 뒤로 빠져나와갖고 요 앞에서 나무 그냥 딱 놔주면 되는데 미리 저 안에 들어가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럴 경우 저기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이 각이 약간 쏟아지면서 앞으로 파이프가 굴러버리면은 사람은 그 파이프와 저 벽 사이에 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목 나가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물건 저 앞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 뒤쪽으로요. 물건과 건물 사이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요거만 아까 마지막 내려놓은 파이프 앞에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뭐 일은 간단합니다. 항상 조심해서 일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원파이프 같은 경우는 밴딩이 풀리게 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항상 이런 원파이프는 굴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나 뭐 사고가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좋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목재를 이렇게 나중에 대주시면 돼요. 미리 대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서는 들고 있다가 제가 자리 잡으면 그때 맞춰서 놔주면은 한 번에 끝날 일을 미리 지금 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시 제가 자리 수정하게 되면 그거 다시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일이 훨씬 즐겁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일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미끄러운 이런 파이프 같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특히 함차 사장님들이 제일 위험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게 뭐 밴딩이 안 풀릴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풀리는 사고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동영상에서 그런 사고 영상은 절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게차 작업을 하는 한은 항상 위험을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급해도 별거 아니에요. 한 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데서 큰 도로로 나갈 때는 첫 번째 인도 위에 그 행인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차도의 차량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